최근 영상들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들에선 폼이 절정으로 올라와서 매판 솔킬 내고 3인분 이상 하는데도 상위 90%의 팀을 만나 억까를 당하는 내용이었고, 가장 최근에 올린 이 영상에서는 예전에 말했던 요즘 팀운이 안 좋다면 무조건 좋은 팀운도 찾아온다라는 말이 실현되고 있는 영상이었죠. 오늘 영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팀운도 좋고 실력도 받쳐주기 때문에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 지는 판도 당연히 있는 거죠. 솔직히 제가 잘하고 진 판들이 얼만데 한 판 정도는 아 졌다. 그런데 020인데 팀스코어 2대4인 이 미친 팀은 팀에게 패드립을 먹지 않기 위해서 빡집중했습니다. 누추하신 백정님이 고귀한 라인에 갱을 오고 계시기 때문에 살짝 안무빙을 해줬습니다. 머리가 갈려나갈 것 같지만 이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죠. 이릴리아는 이 나무가 힘을 보태로운 줄 알았겠지만 잡혀온 나무입니다. 탈진이 있었으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각을 보다가 예측샷. 궁을 좀 쓰레기같이 쓰긴 했는데 어쩌라. 못하더라도 팀원의 도움을 받고 난 뒤부터는 최소 데스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버스라도 탈 수 있죠. 뭐 킬까지 따면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4데스 더 쳐박았어도 이겼을 것 같긴 합니다. 솔킬 했다 인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잠자코 있는 게 맞습니다. 완벽한 솔킬 각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건 궁 맞추면 무조건 땄습니다. 비에고가 오고 있으니까 일부러 싸움을 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몰랐습니다. 가특이나 팀스코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따였으면 좋대. 한번 죽어버리면 밑도 끝도 없이 말려버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미드는 격차를 복구하는 난이도가 탑이나 바텀에 비해서 쉽습니다. 탑 바텀은 지고 있는 입장에서 프리징이나 디나이를 당하면 그냥 지옥이지만 미드는 라인이 짧아서 심하진 않은 편이죠. 미드는 최대한 안전하게 하면서 로밍 가지 못하게 약간의 반항 정도만 해도 복구가 되는 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근데 이것도 챔피언 상성에 따라서 다르긴 할 겁니다. 카탈리나나 탈론 같은 애들이 잘 풀려버리면 로밍을 막던 말던 집어치우고 게임을 터뜨리고 다니겠죠. 이 14개 챔피언. 근데 요네로 이런 근거리 챔피언 상대로 미드에서는 솔킬을 따여도 복구하기가 좀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비에고 덕분에 어시를 먹긴 했지만 침착하게 Q 두 번 피하면서 킬각을 봤죠. 뭐야? 집 끊긴 거 개 어이없겠는데. 아, 개 억가다 그냥. 이건 좀 불쌍하네. 그리고 이런 비등한 게임이 점수를 올리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20대4 이런 스코어로 버스를 탔다고 좋아하거나 10킬 이상을 먹었는데 탑바텀이 10데스를 박아서 졌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뭘 하지 않아도 운명에 따라서 결정될 게임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게임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 내 실력에 따라 결정될 확률이 높은 이런 게임을 뒤집어야지만 티어가 올라갑니다. 넣긴 했는데 한타를 이긴 뒤 바론까지. 이후로 게임은 그냥 터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여튼 나이스. 저는 그래서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팀 때문에 졌거나 이긴 판은 잠깐의 기분에만 영향이 있을 뿐 크게 연연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런 판도 그런 판이었죠. 뭐냐? 갑자기? 솔킬을 냈지만 8대0. 제 솔킬의 의미는 없는 판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있었던 미친 슈퍼플레이도
개가 싶더라. 이 플레이도 혹시나 조금의 역전당할 수 있을 확률을 차단했을 뿐이죠. 한성초 전판에 20대 0이라는 미친 팀운을 만나서 어차피 이길 게임이었으니까 이번 판도 팀운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판이라면 이런 판에 이겨야지 점수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레벨부터 그레이브즈가 카정을 들어왔습니다. 올라갈까 하다가 뒤돌아서 사일러스를 때렸죠. 그런데 갑자기 거리를 주는 그레이브즈. 잡았는데? 야 이 큐가 안 맞아? 오야! 역시 그레이브즈는 카정의 미친놈들이 확실합니다. 또다시 카정이 와서 재빨리 백업을 갔습니다. 요네로 게임을 이기려면 이런 싸움에 많이 참여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초반 난전이 게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런 싸움에서 요네가 가장 세기 때문이죠. 짧아.